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어른의 독서를 출간한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의 저자 허필호입니다. 지금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는 이제 책을 읽고 사실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취미로 하는 독서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른의 독서법은 뭔가 성장의 어떤 계기로 이 독서를 활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그만큼 독서로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들어가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약간 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특히 좀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마을 지도자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이제 회의를 한번 하는데 그 회의 자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처음에는 동장님이 한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오케이 할줄 알았는데 한 이걸 8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뭔가 회의감이 확 들더라고요. 한두 번 아니고 8번이나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가슴 한쪽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침 또 지나가던 직원이 보면서 아, 너 동장인데 너 찍혔다. 8번이나 한다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는 영 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평판도 좀 떨어지고 언제든지 이거 뭔가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는 또 아내가 계속 그 살림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인데도 이제 늘 이렇게 핀잔을 받게 되고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갑자기 저도 아,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내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이제 집에 책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중에 책을 하나 들고 이거라도 읽으면 좀 생각 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지식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감명을 받은 게 구로사 아키라 감독이라는 사람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책만 읽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걸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책이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책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나책안 읽고도 잘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2차적인 또는 3차적인 결과물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 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 영상을 보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 성장인 PD님도 마찬가지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2차적, 3차적으로. 저는 그 1차적으로 책의 이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얼마나 다양한 삶이 있는지, 넓은 세상이 있는지, 기발한 생각이 있는지,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시간을 달리 쓰는 것, 그리고 장소를 달리 쓰는 것, 다른 장소에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 행위를 해야만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책 속에는 책을 읽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을 달리 쓰는 거죠. 그리고 책 속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장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러드라는 책을 보면 그 우리가 호수에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요즘은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새로운 또 철학자를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바꾸고 그리고 시간을 달리 써야만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만 반드시 저는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책을 해서 저는 실제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책 없이는 살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혜택을 봤죠. 책을 읽으면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오히려 책에서 받은 것들을 업무에 적용시키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를 또 인증해주는, 예, 그런 이제 선순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언제 하노? 그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일은 오히려 일에 대해서 제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 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책을 읽는 게 공부 잘하는 거고 특별히 또 일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방법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 고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아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책 읽다가 좀 재미가 없어서 책을 덮었다. 그 다음 책을 다시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책 고르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책 고르는데 실패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책 고르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을, 자기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관심 분야부터 책을 먼저 읽으라고 권해 드립니다. 뭐 스포츠, 예술, 육아, 뭐 또는 재테크 어느 분야도 좋습니다. 그 분야의 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그리고 시간을 소비할 때, 어떨 때 제일 많이 몰입을 하는지,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를 찾아보시면 반드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의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독후 활동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특히 이제 가성비를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또 보람을 느끼고 또 다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후 활동을 반드시 하시면 그 가성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성비를 한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독후 활동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계발서로 좀 시작을 해봐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돈을 벌고 싶은 분이 자본론이나 화폐론을 읽기만 한다면, 결코 그 다음 책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두채 사기, 세채 사기, 이런 책들을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문장론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 김성국 작가의 무진기행 같은 소설은 굉장히 좋은 문장으로 써 있거든요. 좋은 문장을 써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어도 결코 좋은 문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또는 묘사의 힘 같은 실질적으로 자기 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자기계발서를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계발서를 읽는다고 해서 계속 자기 계발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입문서로, 실제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된 사람은 이제 화폐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계발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계발서로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자기계발서로 시작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일단 목표라고 아마 정할 겁니다. 올한해몇 권을 읽어야지, 이번 달에 한 권을 읽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고 만약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나 뭐 그리스인 조르바, 자유론 이런 걸 읽기 시작했다고 하면 바로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못하고 그걸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인철 교수의 뭐 프레임이나 어른의 의력 같은 자기 의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건 일주일이나 2주일만에 읽을 수 있거든요. 페이지도 짧고 굉장히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번 읽을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책이 하나로 이제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책 하나라도 읽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자기계발서를 읽어야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계발서가 보면 보통 자기자랑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제 그 개그맨 출신 고명환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메밀국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연매출 10억 이상 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기를 읽으면 나도 이 책을 한번 읽고 조그맣게 한번 시작하면 음식점이라도 한번 시작해 볼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크게 보면 이제 매출의 신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책 제목입니다. 부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이제 매출 관련해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이런 성공기를 읽는 게 자기 자신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이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죠.